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요. 네, 청주 사는 22살 장준혁이라고 합니다. 장준혁 씨. 네. 아, 그러니까 청주에서 쭉 사시다가 군대 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군대 지금 현재 군인이라시라는 얘기잖아요. 네. 군인이시라는 얘기잖아요. 네.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충주 19전투 비행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19전투 비행단에 근무하시는 네, 상병이시고. 네. 그러면 앞으로 그 공군은 좀 복무 연한이 좀 길지 않나요? 예, 24개월 2년입니다. 아, 24개월밖에 안 돼요? 현역은요? 육군이요? 네. 육군은 21개월. 21개월? 예. 오, 나는 정말 많이 줄여서 3년이었는데. 오, 정말 작네요. 2년도 안 되네, 다들. 예. 오, 그렇군요. 네. 저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근무한 지 얼마 됐어요, 그? 이제 한 9개월 정도 남았어요. 9개월 정도 남았어요. 네, 아, 금방이에요. 내년 한 봄쯤이나 여름 되기 전에 나오겠네. 딱 한 초여름쯤. 네, 그 초여름쯤에. 네. 어, 좋겠습니다. 네. 군대 제대하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 올라가서 네. 고시원에서 이제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공무원 준비. 오, 이분은 얼굴에 딱 써 있어. 공무원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이분은 오, 뭔가 달라 또. 근데 같이 오신 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요. 다 친구분들이? 일단 친외삼촌. 친외삼촌. 외삼촌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저랑 많이 기대주는 삼촌. 삼촌이랑 친외삼촌이랑 삼촌이랑 다 왔네. 오, 좋네요. 네. 자, 그러면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네, 글렌 하자드의 Falling Slowly. 아, 제가 볼 때 글렌 하자드 얘기하시는 것 같아. 네. 에, 원스 주제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Falling Slowly 네, 준비해 드릴 거고요.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다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 군대에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참 분들한테 한마디 잘 부탁한다고. 네. 뭐 선임분들한테는 그동안 지내온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군생활 저보다 먼저 전역할 테니까 무사히 전역하길 바라고 후임들한테는 아휴, 나도 저력도 안 보이는데 니들 언제 하냐. 고생해라. 고생해라. 네. 자, Falling Slowly.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원스 영화 봤었어요? 네? 봤었어요? 네. 원스는 안 보고. 네. 어,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노래만 좋아해요? 전에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좋아하던 네. 노래. 아, 좋아해야 되는. 아, 지금 생각납니까? 가끔 생각. 아, 가끔 생각납니까? 그 여자분이 다시 온다 그러면 받아줄 거예요? 그건 일단 한번 지내보고. 뭘 지내봐요? 안 본 지 꽤 됐으니까. 어, 만나보고 나서 네. 결정하겠다? 네. 사귀어보고 나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어, 일단 만나보고 나서. 어, 그래서 만날 용인 있네. 그죠? 어,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사실 이거 어려운 노래거든요. 이만큼 불러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성공을 해주셨어요. 옛날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옛날 여자친구 생각나서 그래요. 네. 그죠? 네.